안녕하세요. 민타이신 팀장 나경민날. 그 요즘 이제 올해 이제 초부터 이제 스타트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그 영상 찍을 시간도 많지 않아가지고 그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좀 자주 좀 영상 올리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영상을 찍다가 마감을 이제 못 찍어가지고 저 혼합해서 우리 시장님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보시고 여기도 이제 화장실 두 칸인데 벽은 에폭시 시공으로 포세든으로 할 거고 바닥은 이제 덮밥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바닥이 이제 기존에 이제 붙여있던 바닥인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매가 많이 잡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에서부터 입구까지 한 10mm에서 1cm에서 1.5cm 정도밖에 물매를 못 줘요.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덮밥을 했을 때 보면은 거의 이렇게 중간중간 어느 정도 밋밋하게 물이 빠질 때도 있겠지만 물이 보이는 현상이 대놓고 간혹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덮밥 안 하고 이제 바닥을 이제 모텔로 주꾸미를 잡아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턱이 너무 안 나온다고 덮밥을 굳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닥을 압착 시공으로 덮밥을 하는 건데 대신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물매를 임의적으로 중간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평대 가지고 확인하면서 이제 바닥을 조금씩 높여가지고 그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밌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영상도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좀 해버려. 아니 저거 진짜 이렇게 붙여야 처음에. 기존이 물매가 안 나와.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진짜 압착으로 거의 면만 들어서 그냥 붙이는 건데. 바닥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도 덥이고. 밥도 안 나오지. 붙이다 않고. 수평대 어디 갔어? 요 뒤에 있어. 너무 세게 졌나? 근데 저희들 거기 땜빵집 있잖아요. 수평대로는 물바구니 물매가 나와요. 근데 고여 있어. 왜 그러는 걸까? 밋밋하게 잡히니까. 전체 바닥 자체가. 예. 이런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대략. 그러니까 시공자들이 사실은 주꾸미 잡고 바닥을 붙이고 이런 시간이 되면 사실은 물매가 안 나오고 이런 건 별로 없는데 바닥 높이가 안 나오니까 압착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물매는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어쨌든 더딜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 일이 안 하고요.
저것도 타나. 마루 벽 잘 시공했지요? 어, 잘했어. 그지? 알만 했어. 그럼 된 거 아니야? 어? 그럼 된 거 아니야? 내가 뭐라 했니? 잘만 됐다고. 뭔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지요? 꼭. 잘만 됐으면 뭘까? 잘만 하면 최고인데? 아주 반듯하게 잘했는데? 잘만 됐어. 진짜 칭찬받았는데 욕먹은 느낌. 어, 이거 뭘까요? 네? 아니에요. 왜? 두 사람이서 얘기하는 거야. 그 뒤쪽이 나는 거야 아마. 그치? 아니야? 괜찮아? 누구? 지효. 지효. 주지마. 지효. 여기 것 같아요. 벌써 다 쓰시네? 아니 뭐 쓰려? 어? 뭐 쓰려? 아 요즘 내기 때문에 다들 난리도 아니야. 아 내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천천히 하세요. 아 알았어. 천천히 하세요. 코미디언들 천천히 하고 있어. 어 말을 혼자 얘기는 내가 하니? 어. 그냥 저 커피 한잔 드세요. 그래. 알았어. 아, 다 주고 얘기해. 다 주고 얘기해. 다 주고 얘기하래. 아? 다 했어 저기. 어 진짜? 네. 바닥까지? 바닥 쪽 붙이고 있어. 어머 웬일이야. 바닥 쪽 붙인다고? 네. 제일 끝에. 하이. 자. 두 장 큰 거. 두 장이? 응. 세민이가 반씩 썼어. 아까 내 접시라고. 아까 세민이가 반씩 썼어 말이야. 에폭시 바느라고 작두도 바꿔갔잖아. 그러면 아까 에폭시 뜰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증나.